오늘 조선일보가 미국의 경제 호황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호황된다는 건 벌써부터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또 발표한 경제 지표가 또 더 호황으로 접어들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현지 시각 지난 5일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6일쯤 되죠. 9월 실업률이 3.7%를 기록했다. 아이고. 3.7%밖에 안 된대요. 거의 뭐 완전 고용 수준에 간 것이죠. 이 실업률 3.7%는 1969년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래요. 49년 만에 거의 50년 만에 미국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의 발표를 보니까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38.4를 기록했다. 이것은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수준이 그 전에 뭐 인터넷 닷컴 뭐 이렇게 무슨 그 이제 인터넷 붐이 한참 일어날 때 인터넷 사업이 한참 일어날 때 그때 막 미국 경제가 일어났는데 그때가 2000년인데 그때 이후로 최고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다. 소비자들이 돈 쓸 생각이 많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년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4.2% 성장. 우리나라는 금년 성장률이요. 2.9%로 예상됐는데 그것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2.8%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훨씬 성장을 많이 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표현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아니 뭐 50년 만에 최대 호황을 누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하죠. 연준의 세 번째 지위를 가진 존 윌리엄스 뉴욕 연비준비은행 총재의 말입니다.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 경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골디락스. 골디락스 경제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 경제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골디락스 경제를 해설한 거 보니까 골디락스 경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온기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상태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 미국 경제가 아주 너무 과열도 안 되고 너무 냉각도 안 되고 아주 적절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미국 경제가 지금 최고 좋은 때가 됐다. 그래서 경제에 관한 골디락스 경제는 최고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골디락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나를 이제 설명한 것을 보니까요. 영국 동화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이게 여기에 주인공 금발머리 아이가 골디락스랍니다. 이름이 골디락스라고 그래요. 이 골디락스는 숲에서 놀러 갔다가 곰의 집에 딱 들어갔어요. 골디락스 여자아이가 곰 집에. 곰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그릇이 놓여 있는데 동화니까 곰이 이제 그릇을 놓고 수프를 담아놨는데 수프 세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곰 세 마리니까. 첫 번째 수프를 이렇게 맛을 보니까 너무 뜨거워요. 이것은 아빠, 곰 아빠가 먹는 수프야. 아빠는 뜨거운 거 잘 먹나? 아빠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수프 하나를 또 먹었어요. 이 하나를 먹으니까 그건 너무 식었어요. 그건 엄마가 먹는 수프예요. 엄마가 먹는 수프. 그런데 중간 거를 먹으니까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주 적당해요. 그래서 그 중간 수프를 다 먹었다. 이렇게 동화가 돼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경제학들이, 경제학자가 차용해서, 이 차용한 사람이, 데이비드 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디락스 경제라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골디락스 경제는
과열도 안 되고 너무 냉각도 안 되는 아주 좋은 상태의 경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골디락스 경제다.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더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역대 세 번째로 트럼프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중간 선거는 집권 당이 거의 다 패배하거든요. 중간 선거 100몇십 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집권 대통령이 이긴 적은 딱 두 번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딱 두 번밖에. 다 패배를 한다고. 미국은 이제 시민들이 집권당이 너무 힘이 세지면 안 되니까 견제하고 그러는데 지금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고 힘이 세졌는데 워낙 이 경제가 좋으니까 이게 국민들 마음이 아이고 이게 트럼프 더 밀어줘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점점점 이제 경합주 이 선거의 경합주에서 점점점점 이제 트럼프가 이 공화당이 이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완전히 공화당이 참패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고 이제 최소한 비슷하게 되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이기거나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경제가 이제 침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죠. 우리나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침체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럼 이제 구직난이 있고 이제 임금을 이제 못 받게 되고 그러면 물가도 또 이제 뭐 이제 주춤하고 이렇게 되죠. 이 물가가 이제 자꾸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가정들이 더 떨어지면 뭐 사지 그러면서 이제 지출을 줄이고 그럼 기업들은 이제 물건이 안 팔리니까 더 생산을 줄이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더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미국은 아니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도 안 떨어져요. 물가도 또 뭐 물가가 폭등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원래 경제가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 가지고 돈을 더 쓰니까 또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이런데 물가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정되고 또 경제는 호황해서 임금은 더 받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참 이 세상에 경제학자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이게 이렇게 임금이 많아지고 물가가 이렇게 물가가 좀 올라야 되는데 물가도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최고 좋은 상태에 있다고 골디락스 경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수장인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경제 지표를 분석하기 시작한 이후로 드문 국면이다. 미국 경제가 이례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낮은 상황이다. 실업률도 그러니까 취직도 잘 되고 또 근로자들이 돈도 잘 벌고 또 돈을 잘 버니까 돈을 많이 써서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물가도 안정되고 두 가지 실업률도 낮고 또 인플레이션도 낮고 물가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참 이게 드문 국면이죠. 골디락스 경제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수십 년 만에 실업률 최고, 수십 년 만에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늘 통계청이 또 실업률 이런 경제 지표를 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노는 날이라서 뭐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구직자 수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번에 김동연 부총리가 말했죠. 마이너스로. 한 달에 30만 명이 취직이 돼야 되는데 30만 명 취직하기엔 그냥 한 명도 취직이 안 되고 오히려 취직한 사람들이 도로 줄어드는 이런 상태로 접어드는 참 IMF 이후에 최악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곧 IMF와 비슷하거나 IMF를 능가하는 그런 불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바꿨을 뿐인데 트럼프 하나는 바꿔서 미국은 저렇게 호황을 누리고 우리는 문재인 하나 바꿔서 이렇게 비참한 경제 상태에 있으니 미국은 참 경상도 말로 억수로 복이 많고 우리나라는
지지리도 복이 없고 한 사람 때문에 문정권을 교체하는 것 외에 답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하면요,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트럼프가 술을 절대 안 먹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번 뉴욕에서 열린 73차 유엔 총회 화제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이제 건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술을 넣고 건배를 하는데 트럼프 혼자 콜라를 넣고 건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다 전 세계 방영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도 놀랐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뭐 트럼프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술 잘못까지 생겼잖아요. 근데 한 방울도 안 먹는데. 술 한 방울도. 그럼 트럼프가 왜 이렇게 술을 안 먹는가?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트럼프가 왜 안 먹는지 뭐 얘기도 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나 봐요. 분석을 했는데 첫째는 자기의 형 프레드가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리다가 43세의 나이로 죽은 것. 이것이 트럼프가 술을 안 먹게 만든 계기가 안 됐는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트럼프는 과거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성격 좋은 프레드라는 형이 있었는데 술 문제가 있었다. 항상 나에게 하던 말이 술은 마시지 말라였다. 자기가 참 좋아하는 형이었나 봐요. 잘생기고 아주 좋은 형이, 성격이 좋은 그런 형이, 프레드 형이 술 의존증, 알코올 중독 비슷하게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43세에 죽었다. 이 말. 그가 늘 병들어서 술병이 들어서 말하기를 술은 마시지 말라. 이렇게 아주 귀에 못이 박고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먹게 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제 트럼프 전기 작가 그웬다 블레어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술에 취한 형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려는 야심이 있던 트럼프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보고 배웠다. 이것도 뭐 하나의 동기가 되겠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내가 뭐 크게 해보겠다는 게 트럼프의 야심이었는데 형은 뭐 이제 술 때문에 죽어갔고 그러니까 자연히 난 술을 먹지 않아서 아버지 마음에 들고 그래서 하게 돼. 그래서 술을 더 안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업에 대한 욕망은 크지만 술에 대한 욕망은 없다. 술에 대한 관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술에 대한 규칙을 세워놓고 사람을 쓰는데요. 사람을 쓸 때 사회적 음주가와 문제적 음주가로 구분해서 사회적 음주가는 가까이 하고 문제적 음주가는 멀리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음주가는 술에 대한 절제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까이 해도 술에 대한 절제력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멀리한다고 합니다. 이제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이 트럼프의 이제 변호사 일을 맡고 있는데 술 먹고 그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찍혔다고 그래요. 또 한번 술 먹고 뭐 TV에 나가서 행사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두 번 찍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한 번만 더 줄리안이가 그런 식으로 하면 해고시켜버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대요. 술을 안 먹는 건 내 습관 중 거의 유일하게 좋은 것이다. 내 습관이 다 나쁜데 술을 안 먹는 것이 유일하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술을 마시면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될지 상상해 낼 수 있겠는가. 세계에서 최악일 것이다. 내가 술까지 먹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성 편력을 하고 이런 거 이제 자기도 알고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죠. 내가 술까지 먹어봐라. 그럼 내가 세가 최악의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안 먹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도 뭔가 참 대단한 결단력, 의지력을 가진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죠. 트럼프가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가 김정은과 지금 거래를 하는데 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더군다나 미국의 미국인의 습관은
아주 충분히 계획하고 따지고 또 연습하고 아주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행동을 하니까 협상을 우리나라 산업처럼 그냥 후다닥 해치우는 그런 게 아니니까 트럼프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뭐 협상 끌어도 된다고 하니까 계산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조금 포기하지 말고요. 기다리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